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이번에는 깻잎 된장무침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씻어 왔는데요. 우선에 깨만 덜 다듬어서 가져가 봤는데요. 자, 깻잎순은 딱딱한 줄기 부분은 버리시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잎만 뜯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씻어 왔기 때문에 바로 삶아서 쓰겠습니다. 물이 끓는데요. 깻잎을 넣어 볼게요. 일단 데쳐야죠. 일단 데쳐서 무쳐야 하니까 일단 넣겠습니다. 300g이었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데쳐볼게요. 깻잎은 살짝 데치면 조금 질긴 감이 있어서 조금 더 끓일게요. 조금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겠습니다. 깻잎이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요. 색깔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깻잎이 먹기 부드러울 정도로 삶는 게 좋겠습니다. 줄기를 한번 만져볼게요. 한번 눌러보고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제가 끓고 제가 2분을 더 끓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먹기 좋을 만큼 삶아진 것 같아서 찬물에다 건지겠습니다. 자, 이제 찬물에 헹군 깻잎을 한번 이렇게 좀 살살 펼게요. 안 그러면 깻잎은 너무 세게 뭉쳐져 있으면 사이사이에 양념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슬보슬하게 펼쳐 놓을게요. 양념을 좀 준비할게요. 대파인데 대파 다진 거한 2스푼 정도. 자, 대파 다진 거한 2스푼 넣을게요. 홍고추나 색깔 좀 내기 위해서 조금 넣는 건데 홍고추는 여러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처럼 색깔 내시고 싶은 집이 있으면 조금만 썰어 넣어 주세요. 된장을 1스푼 넣겠습니다. 마늘 1스푼 하고요. 올고당을 넣는데요. 달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약간만 넣을게요. 참치액을요. 약간만 넣겠습니다. 반스푼보다 더 작은 약간만요. 그리고 참기름을 좀 넣는데 1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무쳐서 한번 먹어보고요.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국간장이나 소금을 좀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서 무쳐볼게요. 이러면 간은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아마도 바로 먹기가 딱 좋은 간일 거예요. 국간장을 약간만 더 넣을게요. 반 스푼보단 조금 더 작은 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 정도 간은 해놓으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도 아마 간이 싱거워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넣어주는데요. 자, 한반 스푼 정도 넣을게요. 됐습니다. 제가 사용한 오늘 된장은 시판하는 된장입니다. 저희 집 된장은 좀 많이 짜서 제가 이렇게 나물 무칠 때는 시판하는 된장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지난번 가지 말린 거를 오늘은 봉지 묶는 거 요령 가르쳐 드리려고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거를 묶으실 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땡겨 놓으시면 이렇게 이거는 국물이 아니니까 국물이 아닌 거는 이렇게 안 흘러나죠. 근데 국물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세게 땡겨 놓죠. 그럼 이게 잘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라야 돼요, 가위로. 그럼 이 봉지 다시 못 쓰는 경우잖아요. 다시 써야 될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잘안 풀리면은요. 이 부분을 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죠. 근데 또한 가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묶으시는 거 말고요. 두번 돌려서 이렇게 묶으시면 여기 밑에서는 꽉 잡아주고요. 여기에서는 헐렁하게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 같은 것도 이렇게 두 번 돌려서 이렇게 땡겨 놓으시면 국물이 여긴 잘 안 새고요. 여기는 부리기 좋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 되시기 힘들겠지만 습관이 되신다면 이렇게 두 번 돌려서 땡겨서 묶으시면 여러모로 편하게 됩니다.